많은 다수의 노력의 결과물을 오셨지? 노력하지 않고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나라,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야밤에 촛불을 들고 바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맡긴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책무를 다하라! 국민의 책무를 다해! 이재명!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저의 힘의 원천입니다. 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넘어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앞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가주실 거죠? 네. 이재명. 제가 최근에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걸리나 한잔 할까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갈갈보 해가지고 같이 갈 곳이 있어요. 길거리에서요. 가슴 졸이면서 언제 기다리고 있는 제 아내.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국민이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아내라도, 이 고통의 현장에 끌려 나오지 않아. 밀지 마! 여기 떨어지라고.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안 돼. 밀지 마, 밀지 마, 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밀지 마. 이렇게 끌려 나와서. 응, 질서. 이 찬바람 오는 방법에서 있는 남편 옆에서. 안 봐도 돼. 네. 마음으로 다 보고 있다고. 있습니다. 자, 정의는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 편! 국민이 지킨다! 지금까지 사필기정! 그랬던 것처럼 소수가 원하는 잘못된 나라로 계속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희망 없는 나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힘을 들고 위대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맞습니다!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촛불혁명은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적폐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대동세상을 오늘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지킨다! 지킨다! 개미 군단이 지킨다! 개미 군단이 지킨다! 저의 향도이고 저의 친구입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킨다! 국민이 지킨다! 대한민국 군단이 지킨다! 이재명!